맛있게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픽을 한 건데 찹쌀 도넛은 사실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주악은 잘못 만들면 네. 이빨 나가요. 어 진짜요? 네 이게 무섭다. 찐떡거리고 안쪽에 이제 그거여서 들러붙어가지고 가짜인데 어떡해요? 그거 했나요?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 너무 궁금하다. 어 먹어보자 먹어보자. 야 이거 약간 야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아 바로 먹어야지. 바로 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유대편이처럼 저렇게 먹어야지. 어, 대표님처럼. 맛있어요. 본인 스타일이지.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요? 산딸기가 올라가서 되게 상큼한 것도 좋고 쫄깃쫄깃한 식감도 좋고 되게 딱 쫄깃쫄깃함과 상큼함이 한 번에 터지는 그런 느낌? 왜 그런 느낌을 느꼈냐면 한 번 하는 거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을 느꼈냐면 지금 이거는 지금 되게 잘 말랑하게 튀겨진 이제 주악이어서 안에 조청을 싹 빨아들이고 있다가 내가 씹으면 딱 터지는 거지. 근데 뭔가 터졌어요. 맞아. 맛있게 만드는 게 어려운데 맛있더라고. 내가 씹으면 딱 터지는 거야. 근데 뭔가 딱 터졌어요. 왜 나단이 왜요?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 뭐야? 이게 뭐야? 왜 어떤 점에? 아 이게 제가 진짜 찹쌀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요. 왜냐면 찹쌀이 정말 기본이에요. 딱 그 찹쌀인데 이게 약간 찹쌀보다 더 저 제 혀에 더 다가온 느낌. 그러니까 어필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 인사미 있는 얘는 그냥 와가지고 그 프랑스식 있잖아요 비주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예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후에 바로 산딸기를 딱 하잖아요. 얘네가 조화가 너무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만든 것보다는 예, 굉장히 대량 생산을 좀 많이 해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공정에 노련함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한두 번 만들어 보는 솜씨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먹어보면 다 아시는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산딸기를 주력으로 했다면 산딸기 네, 속에다가 산딸기 잼을 넣던지 아니면 산딸기를 이제 시럽으로 해서 전체를 빨갛게 만들었던지 그런 와. 노력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아. 아쉬운 부분이 다르다. 와. 주악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괜찮은 잘 만든 주악. 이 부분에는 한 번 오면